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양띠. 해군이 끝나니 돈방석에 누워 휘파람을 부는 격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2월에서 6월까지 양띠의 운세를 주역으로 잡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양띠의 갑진년의 전체적인 기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양띠의 상반기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양력 2월은 병인월, 올해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양띠는 24년에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곳저곳 자꾸 나대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업으로 돈을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기웃거리고 또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하니까 저기도 기웃거리게 됩니다. 돈이 좀 된다 하는 정보를 많이 주워 듣기는 하는데요. 무조건 내 재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직장과 사업은 활동을 많이 할수록 운이 트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승진할 기회도 많고 금전도 따라붙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2월에는 유흥과 관련해서 강한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물 쓰듯이 돈을 쓰면 탕진을 합니다. 평소에도 구두쇠인 사람도 지갑을 활짝 열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사업을 하는 양띠분들은 돈을 벌 기회가 지천에 널렸습니다. 주변에서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하는 제안을 많이 받게 될 텐데요. 내 회사보다 더 큰 곳과 계약을 따낼 수도 있습니다. 잘만 하면 대기업과도 계약이 가능하겠는데요. 특히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큰 건을 따내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은 금물. 24년은 도전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쪽이 기라니까요. 제안을 받더라도 당장 오케이 하지 마시고 며칠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3월 정묘월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갑 단속 그리고 인맥 관리. 3월은 부쩍 사람을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원래 가던 모임, 새로운 모임 등등.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품이 듭니다. 옷도 차려 입어야 되고 교통비도 써야 되고 내가 밥을 사거나 선물을 줄 때도 있는데요. 자칫 화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맥을 잘 관리해두면 이것이 나중에 돈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만나면 주식 정보도 듣고 돈이 될 만한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3월은 직장인보다는 사업하시는 양띠가 재물운이 더 좋습니다. 인맥 관리에 돈을 쓴 만큼 돌아오는 것도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직장인 양띠분들은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화소비만 조심하시면 어느 정도 재물운을 축적할 수 있거든요. 4월은 무진월, 음력으로는 꽃피는 춘삼월이라고 합니다. 핑크빛으로 완연한 달이네요. 애정이 꽃피는 시절입니다. 애정운을 잠시 살펴보면요, 91년 신미생 양띠분들, 양띠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제껏 만났던 남자 여자와는 차원이 다른 이성을 만납니다. 좋은 짝꿍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양띠에게도 애정운이 바뀌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또한 4월은 모든 양띠에게 반성하기 좋은 달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요. 4월에는 앞을 향해 질주하기보다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숨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4월을 잘 마무리하시면 5월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하나 꼽자면요, 악연입니다. 4월에는 이별수가 있는데요.
이별수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이별운은 아주 실한 운입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사람과 헤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만이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를 질투하고 험담하고 뒷담화 때리고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사람 제대로 속아내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 있다니까요. 이 타이밍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기사월입니다. 직장인분들 박수부터 한번 쳐볼까요? 이 5월에는 직장인의 운세가 더 좋은데요. 5월에 맡은 일이나 프로젝트가 대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명예가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명예보다는 당연히 금전이 중요하겠지요. 상당한 돈이 달라붙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요. 나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독박을 씁니다. 5월은 반드시 팀워크를 발휘하셔야 되는데요. 같은 팀은 직장 동료와 똘똘 뭉쳐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요. 망신만 당하게 됩니다. 또 아직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기실 겁니다. 5월이 기라하게 작용하는데요. 특히 2003년 개미생분들은 당연히 취업하실 수 있는 운기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분들 재취업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힘 좀 내시고 용기를 얻기 바라고요. 또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니 의지하고 따르셔도 좋은 시기입니다. 6월은 경호월, 이 매매나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운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서 욕망이 앞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6월에는 모든 거래를 신중히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진행하셔야 된다면 반드시 이해관계를 잘 따져보시고 상담도 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운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지난 영상에서 24년은 과소비를 주의하고 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되도록 분산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확천금은 애초에 불가능한 기운입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1979년 김희생 양띠분들은 무턱대고 돈을 넣으시면요. 투자가 아니라 지출이 될 겁니다. 한번 밖으로 나간 돈은 돌아오기 힘든 법입니다. 돈을 쓰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6월에는 조정의 운기가 들어옵니다. 방향이 살짝 수정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시던 분이 빵집을 한다거나 집을 사려고 했는데 상가를 사게 된다거나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죠. 큰 변동은 아니지만 처음 의도한 것과는 달리 살짝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양띠가 상승세를 타서 날이 갈수록 큰 대운을 맞는 형국이니 애군이 끝나고 돈방 속에 누워 휘파람을 불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다가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러한 좋은 운세를 남주지 말고 꼭 여러분들의 복주머니에 담아두시는 양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